자켓 입고 안에는 그냥 골치 티셔츠 스퀘어넥으로 된 거 입고 밑에는 네이비색 슬랙스 입었어요. 그리고 가방은 얼바닉 가방 오랜만에 들고 나가보려고 합니다. 제가 김나영님 유튜브 봤는데 토마토 마리네이드 그거 만드신 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만들어 보려고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. 이거는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찝어 먹는 이쑤시개 같은 그런 거예요. 이거는 그냥 요거트 먹거나 뭐 디저트 먹을 때 쓰려고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게 같은 색상으로 구입을 한 건데 이렇게 조금씩 색감이 다른 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
진짜 엄청 커. 머리가 원래 이렇게 커? 원래 그거 낙지가 크지. 아 진짜 크다. 근데 진짜 맛있겠다.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컵라면 먹으려고요. 저 원래 회사 버스 타고 퇴근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동기 만나서 태워줘가지고 엄청 빨리 왔어요. 이거는 이 짜임 때문에 허리 쪽이 엄청 날씬해 보이는 그런 가디건이에요. 원래 반팔 가디건만 입고 나가고 싶었는데 오늘도 좀 쌀쌀하다고 해가지고 자켓 꺼내서 입으려고 합니다. 그래도 너무 두꺼운 자켓은 더울 수 있으니까 린넨 자켓을 입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.
that we always held out hope. So if you grab onto my arm, let's take a walk until the sun gets warm.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. 오늘 입은 제품들은 다 색감이 독특한 제품들인데 위에 입은 가디건은 여름용 가디건이고 색감은 약간 카키 브라운 그런 색감이에요. 그리고 밑에 팬츠는 약간 네이비도 아니고 블루도 아니고 약간 그레이가 섞인 네이비? 그 정도 색감의 슬랙스입니다. 그리고 밑에 신발은 하늘색 우퍼로 신었고 가방은 아세르 백으로 들고 오늘의 시계는 바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. 어제 착용한 시계의 메탈 밴드 버전이고 이것도 그냥 굉장히 깔끔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이어서 어디에든 잘 어울릴 그런 시계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해볼게요. 너무 맛있다. 같이 좀 더 맛있어? 시간도 즐기고 그러고 싶은데 근데 다 먹어야겠다. 하나 더 먹어야지. 초장 만들었어. 너무 맛있다. 장난 아니야.
야, 왜 이렇게 부드럽지? 응. 뭐 이렇게 새로운 거 아니야?
예쁜 거다.